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고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을 뿜는 고래예요. 자, 수수깡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멋진 고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수깡 중에 이렇게 보라색깔 있어요. 보라색과 흰색 수수깡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씩. 그리고 눈알 하나. 눈알이 없다면 종이로 그려서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눈알. 그리고 칼이 필요합니다. 칼. 양면 테이프. 자,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아, 물 뿜어야 되잖아요. 물이 필요하네요. 파란 색깔 수수깡. 자, 물을 만들어줄 조금, 이렇게 작은 부분. 이렇게 한번 준비해볼까요? 자, 이제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먼저, 수수깡을 이렇게 부러뜨려요. 자, 가장 위에 거. 그다음 여기보다 조금 더 넓게. 자, 두 번째. 그다음 두 번째보다 조금 더 넓게. 여기 세 번째 거. 자, 마지막 거. 마지막은 뭐 비슷하네요.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배 부분. 자, 요 정도. 여기. 한개 더. 조금 작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끄럽게 칼로 좀 다듬어 줄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자, 그리고 꼬리가 될 부분. 수수깡이 조금 색깔이 다르네요. 색깔이 그쵸? 같은 색깔인데도. 자, 꼬리 될 부분. 자, 이 부분은 자, 어떻게 해주냐면 먼저 반을 잘라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부분으로 칼로 가운데를 반 정도만 잘라줘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잘랐죠? 그러면 요 끝부분을 살짝만 칼집을 내줘요. 이렇게 얘를 뒤로 싹 꺾어줘요. 이렇게 하면 이쪽도 이렇게 유큐큐 짠 귀여운 꼬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꼬리 놔두고 자 물을 뿜어줘야 되잖아요. 그물 뿜어주는 걸 만들 거예요. 이 정도. 자, 위쪽에 이렇게 반 정도 잘라주고 옆으로 살짝 이렇게 뜯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게 해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붙일 거니까 이 부분에 세모나게 칼로 짠. 이렇게 대각선이 되도록 잘라줍니다. 짠! 이렇게 물을 뿜어줄 거예요. 대충 모양이 나왔죠? 이번에는? 자, 양면 테이프로 다 붙여줄 거예요. 양면 테이프로, 만능 양면 테이프 걸로.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바르고. 두 번째 거를 붙여줘요. 이렇게 붙이고, 두 번째도 이렇게 바르고, 세 번째 거 붙여주고, 세 번째도 이렇게 붙여주고,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다 연결해 주세요. 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고래 얼굴 모양을 칼로 좀 다듬어 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잘라주고요. 위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조금만 대각선으로 잘라줘요.
이렇게. 자, 뒷부분도 이 정도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줘라. 여기도 끝부분만 살짝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꼬리를 짠 붙여주는 거예요. 고리 꼬리 부분을 잘 붙여줄게요. 짠,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자, 위에 물줄기, 물을 뿜어대는 이 물줄기를 윗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얘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을 붙여줄게요. 귀여운 눈을 짠 붙여주면 자 귀여운 고래가 완성되었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이. 자, 너무 귀여운 고래가 완성되었죠? 자 간단하게 수수깡으로 이렇게 귀여운 고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작은 쑥쑥이가 좋아하는 고래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